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여행 판매를 제한한 지 1년 만에 한국을 찾는 유혹커들이 3월 대비 10.4%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났거나 한국을 찾는 고객이 958만 명으로 지난해 3월에 비해 12.6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중국 노선 회복세, 국내외 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항공 여객 성장세는 지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.